안녕하세요, 원어들입니다. 저는 지금 가족과 함께 말레이시아 쿠칭에 왔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행이 두 번째고 가족과 이렇게 함께 온 거는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레고 제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신 분들은 저희 가족은 말레이시아에 저희 아이 학교 때문에 이렇게 쿠칭에 오게 됐습니다. 아이 교육 때문에 말레이시아 행을 선택했고요. 지금 저녁인데 날씨가 굉장히 선선하고 시원합니다. 그리고 야경 어떻게 예쁜가요? 오늘 가족과 말레이시아 들어오면서 이민국 뒤에 번쩍번쩍하네요. 날씨가 지금 뭐 우기라고 들었는데 글쎄요, 오늘 오후 늦은 시간에도 비가 좀 왔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뭐 내일 하루 온전히 겪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싱가포르 경유해서 들어왔는데 오히려 비행기 체크인 하는 과정에서 이민국 통과할 때보다 더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이민국에서는 통과할 때 저희가 운이 좋았던 건지 뭐 왜 왔냐는 질문조차 안 하더라고요. 그냥 바로 90일 도장 세 가족 모두 받아가지고 편하게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과정에서 공항에 쿠칭은 유심을 그 심카드라고 하죠. 유심칩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매장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랩을 이용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여기 현지 한인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한인 여기 식당 사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그 한인 식당 사장님의 지인분이 또 함께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막 뒤에 번쩍번쩍하네요. 동남아 날씨.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나중에 누군가에게 또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일단 너무 설레고요. 가족과 함께 와서 그리고 내일부터 또 바쁘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레이시아 쿠칭에 들어와서 한번 짧게나마 안부차 영상 남겨보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뒤에 한번 번쩍번쩍 한번 더 됐으면 좋겠는데. 네, 안녕히 계세요.